그럼 안에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만나봤습니다. 그렇죠. 아, 3경기 때 김대호 선수도 그렇고 4경기 때 박지영 선수도 그렇고 참 준비 자체가 잘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럿 하나의 게이트웨이 3개. 9시 쪽에도 이제 게이트웨이 3개에서 6질럿이 달리는 타이밍이 좋았고 일단 달려가서 상대방의 템플러 아카이브를 보고 나서 게이트웨이를 파괴하는 선택 자체가 확실히 박지영 좋았습니다. 사실 뭐 임태규 선수 역시 어느 정도는 의심한 듯 보이는데 지금 자신이 의심한 것보다 더 큰 것들이 지금 7시 위에 박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여기서 약간 흔들어진 바람에 입구가 더 빨리 열렸어요. 설마 자신의 저 위쪽 멀티 지역에 게이트웨이를 질 거라는 예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본진에서 뭔가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 양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한 뭐 1층 건물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국산 빌딩 같은 거 올라간 그런 느낌의 7시입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9시 쪽에, 아, 7시 쪽에 확실히 게이트웨이 3개에서 왔던 질럿들이 큰 힘이 되어줬고요. 여기서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이태규 선수의 가장 좋은 대처는 뭐 배터리까지도 바로바로 건설을 좀 해주면서 뭐 드라군들이 실드 배터리에서 충전을 하고 포브가 때리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네, 역시 좀 많이 당황했었죠. 그에 반해서 박지훈 선수는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연습만 정말 수십 번 하고 수백 번 하고 나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자, 반면에 임태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크도 찍고 지금 버티는 상황인데 다크 반 정도 소환됐을 끝났고 그러니까 그만큼 임태기 선수도 만약에 이 타이밍이 조금 늦게 왔으면 충분히 막을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댕긴 것이 그것을 막 당겨서 아빠가 제대로 한 것이 지금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재영이에요. 야, 예, 자신의 전략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통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팀의 분위기를 예. 올릴 수 있는 그런 승리거든요, 박재영. 그렇죠. 정말 박재영의 든든한 승리 덕분에 스코어는 2대1, 분위기는 KT죠. 자, 이제 스코어 2대2 동점인 상황에서 다섯 번째 세트입니다. 삼성전자 쾌한의 선택, 그리고 바로 이 선수입니다, 차명환. 예, 차명환 선수가 이제 그 저그전 오늘 또 경기를 펼치게 됐는데 이번 시즌 저그 에이스답지 못한 성적을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뭐 20승 20패 거기다가 저그전도 7승 7패 그냥 무난한 성적 거기다가 마지막 경기에서 또 김민환 선수에게 패배를 했던 만큼 악재가 계속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분위기가 지금 이미 KT 쪽으로 흘러간 듯한 느낌이 강한 만큼 여기서 저그 에이스인 차명원 선수가 끊어줘야 됩니다. 사실 허영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김기현이 이용을 잡았을 때는 삼성으로 다 간 줄 알았는데 김대호 박정우로 인해서 지금 약간 팽팽한 상황입니다. 자, 차명원 선수에 이어서 KT 롤스터의 다섯 번째 선택 역시 저그 김성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예, 앞 경기에서 프로토스들이 다 출전을 했고 이제 남은 것은 저그의 출전이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카루스라는 맵 자체 저그 대 저그가 많이 나오고 상대방 차명환 선수들을 예상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꼭 앞선 동료들이 만들어준 이 기회를 정말 승리로 만들어야죠. 자, 워낙 저그나 저그전 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명환 선수와 김성대 누가 그 변수를 제압하고 세 번째 승리를 팀에게 선사할지 오늘의 다섯 번째 세트 이카루스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트 먼저 차명환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카루스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명환 녹색 계통의 적으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셋이 보라색 김성대 선수입니다. 김성대 예, 일단은 양 선수의 오버로드가 서로 상대방 기지로 날아가고 있거든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한쪽이 빠르게 가스를 올리고 한쪽이 12드론 스코닝 이후에 앞마당을 가져갔을 때 예, 앞마당을 가져간 쪽이 맞춰가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가스를 준비해왔다라면 조금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라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 선수 다 오버로드로 상대방을 보고 라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보다 조금 더 부유한 운영 뭐 테크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부유한 운영을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두 명의 선수는 공식전에 3대1로 차명환 선수가 김성대 선수 상대로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또 2011년 1월 13일날 개인 리그 때 차명환 선수가 또 2대0으로 이긴 기억이 또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좀 자신감은 차명환 선수가 좀 더 낫지 않겠나. 김성대를 만났기 때문에 차명환 선수가 좀 더 기분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뭐 사실 그 경기 시작 전에도 김성대 선수가 도대체 몇 번이나 만난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뭐 사실 네 번의 공식전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상 만난 것 같은 느낌을 상호간에 좀 받고 있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차명원 선수가 보통 타이밍보다 스포니프를 조금 더 일찍 지었어요. 원래는 드론을 3기 누른 뒤에 스포니프를 짓는데 예, 이 이카루스라는 맵이 러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예, 그렇게 빨리 지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거리를 예상하고 짐작해서 선택한 이런 움직임들 김성대 선수 역시 약간의 차이는 있을 뿐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작 빌드는 뭐 비슷하죠.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상대편의 진영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예, 지금 이 싸움 자체는 일단은 위치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명원 선수가 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앞마당을 가져가고 난 뒤 12풀 대 12풀 이 싸움 자체가 굉장히 저그 유저들 사이에서는 껄끄러운 싸움이거든요. 정말 애매하고 그나마 오버로드로 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조금은 줄어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글링만 단독으로 쓰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위탈만 단독으로 또 승부를 보기에도 상대방이 또 저글링과 미탈을 섞었으면은 예, 확실히 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글링과 미탈 스크 양방 공격을 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뭐 말씀해주신 대로 위치상 차이가 좀 더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양 선수 뭐 소위 이 빌드를 고3 진로생 빌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죠. 구경수 다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 밸런스가 힘들죠.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빌드 자체가 저그 유저들 사이에서 저그 대 저그전에서 가장 예, 많이 쓰이는 빌드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서로가 자신 있어 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완전 이건 진검승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의 컬러가 더 드러나겠죠. 어떤 방식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저글링도 정말 신경 써서 컨트롤 해줘야 되고 네. 그 이후에 비탈스크 스콜지가 나올 때도 상대방의 저글링 움직임, 자신의 저글링 움직임 모든 부분을 촉각을 건드리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지금 상황과 위치입니다. 예, 지금 조금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차명환 선수는 저글링 상대 오버로드에 보여주고 있고 김성대 선수는 자신의 저글링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죠. 당연히 저글링을 상대방 시야에서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생각을 더 많이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네. 어딘가에 숨겨놨어. 내가 어딘가에 숨겨놨으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돼. 뭐 공격을 오지 마. 그거 신경 쓰고 공격을 오지 마.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는 김성대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저거는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았거든요. 여행 간다고 말했습니다만 바로 옆집에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입구에 있어요. 대문 바깥에 막 네. 나갔습니다. 아, 도서관 간다 네. 그래놓고 PC방 갔다 왔어요. 네, 바로 여기에요. 네. 지금은 이제 상대방이 서로 예, 드론에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고요. 네. 어느 정도 저글링의 교전에 집중을 해야 되는 타임입니다. 상대방의 드론 숫자를 오버로드로 일일이 세고 상대방보다 드론을 한 기만 더 짚고 그 다음에 저글링 해줘서 상대방 저글링과 대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김성대의 저글링의 양이 더 늘었습니다. 그쵸. 바로 때 치어 김성대. 나바로 모아서 한 번에 딱 뽑아낸 저글링이기 때문에 김성대 네. 선수가 한번 공격할 수 있을 것 같고 차명환도 맞춰서 저글링 상당히 잘했습니다. 아, 두 선수의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숫자 잘 맞춰주는 가운데 앞마당인 차명환 선수 드론 두기 예. 김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로는 거의 양 선수가 팽팽합니다. 저 양 선수는 얘 거의 지금 그냥 갔네요. 예. 네. 양 선수 다 이제 오버로드를 지금 빼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글링 생산하는지 드론 생산하는지 모르잖아요. 예, 한번 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김성대 차명환 옆으로 약간 빠졌어요. 위치 아, 맞죠? 아, 지금 싸우는 구도가 김성대 선수가 좋아요. 자, 김성대 먼저 두드렸습니다. 차명환 선수 위치가 좋지 않죠? 허리 잘립니다. 허리 잘립니다. 허리. 김성대 뒤쪽에 차명환도 위에 잠깐 방금 저글링 왜 뺐나요? 아, 저글링 컨트롤 아쉽죠. 위치를 좋았습니다만 바로 싸웠으면 됐거든요. 네. 덮치는 그림이 정말 좋았었는데 본인도 놀란 것 같아요. 김성대 이게 기세 차이란 말이에요. 그냥 방금 밀어붙였으면은 그 저글링이 각개격파 당하면서 앞마당까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근데 확신을 갖지 못한 상황 결국 전투에서의 움직임 컨트롤에서 미묘한 아쉬움을 보여주면서 차명환 선수가 다시 한번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영러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저글링을 더 눌렀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싸워줬을 텐데 예, 차명환 선수는 이제 스코일지를 생산해도 되고요. 자신이 저글링이 많기 때문에 들어온! 아, 잘하셨고요. 일단 상대보다 비탈스크를 먼저 눌렀다는 부분에서 김성대 선수가 저글링을 좀 안전하게 뒤로 뺐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숫자가 더 빨리 모이죠. 자, 그리고 이제 뮤탈도 떴고요. 예, 김성대 선수의 뮤탈이 못 오게 차명환 선수는 저글링을 최대한 상대방의 시야에 보여주면서 뮤탈리스크가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은 앞마당의 투카스를 가져가는 그러면서 이후에 위치적인 유리함을 활용하는 그런 양방 공격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저글링 옆쪽으로 뺐는데요. 차명환 선수 양이 좀 많은데 아직까지 김성대 시야 안이 아닙니다. 자, 저글링 안쪽 하나 두면서 앞마당을 일단 보았고요. 네, 뮤탈리스크 단독 행동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저글링에 대비해서 자신이 저글링을 한 번 더 눌러주는 김성대 선수였고요. 네. 김성대 선수가 앞마당에 성크 콜로니를 짓고 있죠. 이건 한번 가겠단 각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싸움이 곧 나옵니다. 자, 그래서 뮤탈 가고 스컬즈도 있고 저글링 갑니다. 입구는 썬크에게 맡기고 올라가는데 바깥쪽에 빠져나온 저글링도 없습니다. 차명원 선수도 스컬즈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괜찮았어요. 차명원 선수의 컨트롤도 예, 나쁘지 않았고 예, 지금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일단은 빼야죠. 아, 박빙의 컨트롤로 교전은 양 선수인데요. 3번에 교전이 있었고 선큰으로 저글링을 막아줬습니다. 김성대 셋이 자신의 진영으로 완전히 병영을 뺐고요. 예, 차명원 선수가 스코지 두 기를 뮤탈리스크로 잘 잡아줬어요. 예, 정말 그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 컨트롤을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 수비가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드론 한 기가 좀 차이나죠. 아무래도 선컬러니 하나 건설하다 보니까 세 기가 차이가 나네요. 예, 본진 쪽에 김성 선수는 미네랄 캐는 드론이 6개였는데 차명 선수는 본진에 7개, 앞마당에 2기. 예, 이렇게 3기가 차이나게 되면은 이후에 차명 선수는 뮤탈리스크 스코치뿐만 아니라 저글링까지도 계속 써줄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저글링까지도 써줄 수 있고 예, 차명환 선수는 뮤탈리스크를 다수 생산하고 김성대는 스컬즈밖에 못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죠. 그렇죠. 스컬즈. 그 예, 스컬즈밖에 못 찍기 때문에 가야 돼요. 김성대 뒤쪽에 스컬즈 뒤에 있거든요. 바로 이 지역에. 김성대 빨리 싸워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저글링을 활용하기 전에 스컬즈 동원해서 예, 싸워줘야죠. 저글링 한번 찔러 넣어주고 스컬즈를 찍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일단 흔들어놨고요.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흔들어놨어요. 일단은 저글링으로 타겟해서 아, 못 들어갑니다. 김성대 상대방이 뮤탈리스크 숫자가 많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쉽게 공격을 갈 수가 없고 일단 저글링 들어가는 순간 로그는 했는데요. 야, 여기 위치 스컬즈에 찍혔어요. 이미 스컬 찍혔고 못 뺀다. 아, 들어왔죠. 김성대 너무 많이 봤는데요. 숫자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김성대 선수는 스컬즈밖에 안 찍히고 차명환 선수가 뮤탈 비율이 더 좋아요. 예, 결국은 싸움에서 정말 승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유 생긴 차명환 선수 저글링을 아래쪽으로 좀 돌리고 있죠. 중앙으로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공중 유닛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김성대. 그렇죠. 그 부분을 노리고 저글링으로 좀 신경을 분산시키고 뮤탈 스컬 싸워주겠다. 자, 상대방의 뮤탈리스크 위치 확인하는 거죠. 위에서 싸웁니다. 자, 위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보여 있고요. 아, 자, 여기까지 들어왔죠. 스컬지 일단 부딪히는 성공. 김성대도 그래도 잘 버티는데요. 네. 하지만 일단 드론이 또 잡혔거든요. 뒤에 스컬지 계속 오고 있어요. 일단 오기 전에 일단 상대방 뮤탈 제압을 해야 돼요. 김성대는 근데 김성대도 잘 버팁니다. 버텼죠. 예. 도리어 네. 뮤탈이 별로 없는데 사용한 아, 드론이 또 한 개 잡히긴 했는데 일단 이번 막은 거는 정말 잘 막았어요. 예. 그럼 김성대는 가야죠. 그렇죠. 드론 숫자가 부족하니까 스컬지밖에 안 눌러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야죠. 예, 조금 전에 그 교전에서 차명원 선수가 뮤탈리스크 컨트롤을 약간 실수를 했어요. 예, 스컬지에 많이 박혀가지고 예, 지금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던 싸움에서 약간은 또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격이 됐는데요. 김성대 선수는 어차피 드론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무조건 공격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 점으로 한 번 더 잘 수비를 해내야 됩니다. 자, 저글링 일단 어느 정도 생산했습니다. 다시 한번 스컬지 모았고요. 공중병력 김성대 슬쩍 이동합니다. 저글링 같이 뺐죠. 김성대 차명환 다 같이 뺐어요. 저글링을 어느 정도 갑니다. 쪽으로 예, 또 보내고. 갑니다. 예, 지금 중요하죠. 오, 오버로드 먼저 하나 잡고 예, 오라 이겁니다. 오라 와라 계속 꼬시는 거예요. 꼬시고 자신이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싸우겠다 이거죠. 저거는 같이 합니다. 일단 스컬지 떠나죠. 일단 위치 받고 차명환의 저글링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김성대가 집중할 수가 없어요. 김성대의 저글링도 일단 같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 박자 늦었고요. 지금 이쪽은요 똑같은 아니면 그 이상의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뮤탈 도착했거든요. 그렇죠. 반응이 더 빨라요. 예, 노시 앞마당 노려주고 오, 이건 좋아요. 예, 예, 이건 괜찮죠. 본진 쪽으로 가 있을 때 가야 됩니다. 예, 지금 빼지 말고 싸워야죠. 예, 가서 싸워야 돼요. 아, 근데 이 정도로 일단은 안심을 합니다. 김성대 일단은 성과가 있거든요. 앞마당 그쵸. 같은 드론 피해라고 봤을 때 김성대 선수가 조금 더 아프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김성대 선수는 결과적으로 이제 앞마당에서 처치를 하게 됐고 예, 차명원 선수는 지금 뮤탈리스크 한 부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예. 김성대는 마치 그 본진과 앞마당이 바뀐 듯한 자원 재취죠. 그렇죠. 다시 또 본진 쪽으로 드론이 움직이면은 또 그만큼 자원 손해를 보니까 그렇죠. 내려온 만큼 거기서 그냥 일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만큼 모았습니다. 김성대 뮤탈 위주고 스컬지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보는 차명환 선수인데요. 김성대 진영으로 잘못 오면 이거 숫자 잘못 계산하면 문제 됩니다. 예, 이 싸움은 김성대 선수가 좀 더 자, 올라가죠.
예. 아, 스콜지. 아, 뮤탈, 예. 아, 뮤탈 하나 빠졌고, 일단 뮤탈 하나 빠졌고, 뮤탈 하나 빠졌고. 아, 컨트롤이 왜. 아. 집중하지 못하는데 서명한 선수 일단 뮤탈 하나 그냥 내줬습니다. 컨트롤 실었어야 돼요. 먼저 제거를 하고 오버로드가 없는 상황에서 싸워줘야 스콜지가 어택당을 누르더라도 뮤탈 스크한테 가죠. 네. 자, 그리고 앞마당적으로 슬쩍 이동하는 김성대. 차명한 선수 스컬진 뒤쪽으로 뺐습니다. 저 원래 안쪽으로 더 들어갔죠. 스컬진 펼쳐놔야 됩니다. 예. 뭉쳐있으면은 효율적인 움직임이 덜 나옵니다. 자, 그리고 1시까지 모았는데 일단 스컬진 먼저 던졌습니다. 예, 스컬진 빼주면서. 예, 스컬진을 일단 상대 뮤탈을 찍고 같이 빼주면서 스컬진을 잡아줘야죠. 문제 데미 들어왔네. 차명한 선수. 자, 이쪽 쪽 문제 생겼어. 이쪽 쪽 문제 생겼죠. 예. 좋아요. 승부를 일단 볼 듯 보인다. 스컬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김성대 남았나요 아래쪽? 아, 그래도 양 선수 간의 스컬지 컨트롤이 박빙이었다고 한다면 앞서서 또 저글링이 들어가서 드론 잡아준 거는 어느 정도 성과를 좀 거둔 것이 되고요. 자, 7인데 7기 또 싸웁니다. 거의 비슷한데 다시 한번 나요? 자, 예. 아, 너무 들어오는데요? 자, 김성대 선수가 컨트롤이 잘해주고 있어요. 아, 김성대가 이제 공중 예. 확실히 더 무게감이 실립니다. 그렇죠. 자, 거기다가 또 스컬 자신이 스컬지가 있는 상황. 참여한 스컬지가 없어요. 자, 먼저 부딪히죠, 부딪히죠. 김성대, 아, 김성대, 김성대. 김성대 또 잡았습니다. 뒤쪽에 스컬지 잡았습니다. 공중 잡아, 공중 잡아. 그냥 밀어붙인다, 김성대. 스컬지. 아, 뮤탈 녹네요. 참여한 뮤탈 녹습니다. 아, 이번 경기 김성대가 잡습니다. 자, 뒤쪽에 스컬지 차명한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여유롭게 상대편 진영 위쪽에서 날개짓 타고 있는 김성대 뮤탈의 스킬. 아직까지도 네, 그래도 끝까지 집중을 해야죠. 네, 확실하게 드론 다 잡고 지금 가면 됩니다. 예, 그냥 본진까지 그냥 가서 끝내면 돼요. 인구수 예. 27대15. 그래서 가죠. 차명한 선수 바로 그 진영으로 갑니다. 지금 공중면역 지상병력 살 것 없이 다 가야 돼요. 저 소수의 스컬지 상대로 뮤탈 스킬과 컨트롤 제대로 해줍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뺄 때도 없군요. 차명한 선수. 야, 김성대 마지막 전투. 차명한의 마지막 전투. 마지막 스콜지. 마지막 스콜지. 마지막 뮤탈. 마지막 스콜지. 단옥입니다. 그대로 단옥입니다. 김성대 기립박스 나오죠. 차명한의 마지막 무용까지 단옥이지. 김성대. 야, 김성대가 네, 뭐 김대엽도 그렇고 박정도 그렇고 김성대도 그렇고, 야, 이호가 패배한 이후에 선수들이 그냥 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좀 약간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이호가 한번 잡아줬을 때 지난 경기 했었는데 지금은 이호가 잡으면 우리 시대 골도 단결해서 게이트를 써 이영호 말고 내가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 김대현, 박정, 김성대가. 그렇습니다. 이영호 스코어라는 말을 듣고서 바로 기분 상한 것이죠. 예, 어디서 우리에게 이영호 스코어를 말하냐. 바로 우리가 있다. 바로 보여주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트 이영호를 잡았을 때 바로 삼성전자카 사실 이미 샴페인 뚜껑 열고 있거든요. 이영호 잡았는데 이미 뒤에서 흔들고 있었어요. 딱 손만 딱 뚜껑만 잡고 있었는데, 아, 그걸 또 눈뜨고 봐주시라는 KT로서입니다. 옆단을 잡아주네요. 김대현, 박지영, 김성대 이르기까지 KT로서의 움직임들이 나머지 송병우, 임태균, 차명환까지 잡아주면서 3대1로 역전 성공한 KT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세트는 삼성전자카니 어떤 카드를 등록하실지 잠시 후에 여섯 번째 세트 라만차에서 직접 확인해보시죠.